사실 오 잠깐만 좋잖아 이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세상에 BMW가 엠블럼을 바꿨습니다. 엠블럼이 투명해. 지금까지 이런 엠블럼 있었나? 엠블럼이 투명한 거 본 적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엠블럼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버리면 지금 막 태어난 자동차 회사하고 뭔가 차별점이 없잖아요. 뭔가 너희들이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어떤 회사야,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엠블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BMW가 엠블럼을 바꾼 이유, 그리고 실제 차를 시승해보면서 BMW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차고 정말 상태 안 좋고 그렇지만 탈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차, 그런 차죠. 지금의 아내도 만날 때 이 차를 타고서 같이 만났고, 그러니까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차입니다. 이 차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던 자동차인데 이 차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 그리고 또 새로운 자동차들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차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차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 차가 시작도 아니잖아요. BMW의 시작은 또 어떤 차였는지 그 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MW의 시작을 보면요, 전쟁 중에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BMW 이름 자체가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바이리쉬 모터렌 베르케, 발음이 좀 이상한가? 바이리쉬 모터렌 베르케, 그러니까 바이에른에 있는 엔진 공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엔진을 만드는 공장, 그냥 사실상 이름이 따로 없는 셈이죠. 울산 공장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BMW 엠블럼에 대해서 막 얘기가 있잖아요. 요 엠블럼은 요건 프로펠러를 형상화한 거고, 이게 하늘색과 이 구름을 형상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BMW 홈페이지 첫면에 딱 써 있어요. 사실 BMW 프로펠러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엠블럼의 요건 그럼 뭐냐 도대체? 이거는 사실 바이에른 주의 주 깃발입니다. 독일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연방 국가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때만 해도 바이에른 왕국, 작생 왕국 뭐 다 왕국이었어요. 이렇게 각기 다 다른 나라로 운영되고 각기 다 깃발이 있었는데, 이 BMW가 속한 곳은 바이에른 주, 거기에 상징 같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로고의 그 지역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BMW는 그렇게 비행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 엔진을 잘 만들던 회사라는 그런 생각은 다들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엔진만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R3이라는 오토바이인데요, 이거 박물관에서 보면 아주 심플하고요, 엔진 장착한 것 같은 자전거처럼 아주 날렵해 보입니다. 그때 당시 독일 메이커들도 뭐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이러면 다 자동차일 텐데, BMW나 혼다 시작이 오토바이니까 뭔가 좀 짜릿하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볍고 실용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딕시 3/15라고 쓰는 건데요, 이 15마력인데 실제 마력은 3마력에 해당한다 해서 3/15라고 쓰죠. 이게 3/20으로 발전하고 계속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BMW는 차 이름이 320, 328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네이밍 방법에서도 어떤 전통 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33년 차를 보면요, 6기통 엔진을 단 차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쯤부터 BMW의 기다란 콧구멍 같은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키드니그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M4가 새로 나온다는데 보면 이렇게 세로 길거든요. 사실 이렇게 길어진 게 전통을 이어가는 디자인인 거예요. 여기 36년을 보면요, 328 컨버터블이 나왔는데요, 이거 뭐 레이스에도 우승 많이 하고, 크, 지금 봐도 너무 멋있죠. 이때부터 BMW가 뭔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회사가 정말 어렵게 됐거든요. 판매 금지가 돼버렸어요. 너네 전투기 엔진 만들던 애들 아니야, 너희 전범기업, 너네 망해야 돼, 이러고서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회사의 이름 자체가 바이에른 모터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생산 기지인데 이게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헤르베르트 퀀트라는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선동한 거고, 좋게 말하면 이 지역 주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BMW를 인수하게 됩니다. 퀀트는 도대체 무얼로 그렇게 돈을 벌었길래, 그때 당시 벤츠도 대주주였고 BMW도 대주주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뭘로 돈 벌었어요? 몰라요. 그럼 도요타는? 전쟁이 끝나고 도요타, 삼성, 그리고 퀀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섬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의가 제일 먼저야.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어쨌든 옷은 입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제일 방적, 뭐 도요타 방적, 그리고 퀀트도 방적 회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됐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나면 관련해서 갑자기 부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퀀트 같은 엄청난 가문이 생긴 거고요. 퀀트가 BMW를 인수한 이후로 뭐 2세타라든지 아니면 뭐 700시리즈, 그 다음에 나온 게 1500시리즈, 그리고 2000시리즈 이렇게 나오면서 BMW가 제대로 날렵한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를 갖게 됐죠. 그 전까지 벤츠는 E클래스, S클래스를 중심으로 하는 뭔가 뚱뚱한, 풍만한 자동차였다면 이 차는 좀 더 젊고 좀 즐길만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BMW라고 하면 흔히 3시리즈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3시리즈가 나온 게 1975년이에요. 75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아니 잠깐, 오일쇼크 있잖아요. 오일쇼크. 오일쇼크 때 완전히 뜬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혼다. 혼다 시빅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정도로 기름을 적게 먹으면서 차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냐. 그리고 도요타. 일본 회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떴고요. 독일 회사 중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형차를 잘 만드는 BMW가 이 3시리즈를 통해서 완전히 뜨게 된 거죠. 네, 3시리즈가 나오게 된 배경 이렇게 간단히 보셨고요. 시승기로 이제 넘어가시죠. 네, 보셨죠. BMW가 이 3시리즈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드코어 같은, 정말 엔진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느낌의 자동차 메이커였어요. 근데 이 BMW가 나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서 금방 고장날 것 같은 자동차 라고도 했고, 그리고 전자장비가 많아서 이건 더 이상 자동차라고 부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지흘렀고요. 아마 요런 정도로 변화될 거는 그때 당시에선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에 전자장비를 붙인 게 아니라 전자장비에 엔진을 넣은 것 같은 그런 차로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두 차를 비교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게 붙어있다. 중국. 아니 내 차가 붙어있어. 아 이걸 아직도 타고 있냐, 이거 당장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전혀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 점프앤고. PPL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아쉽게도 PPL이 아닌 점프앤고입니다. 이 점프앤고 같은 거 사서 트렁크에 넣어놓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트렁크가 전동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안 열려요. 그래서 트렁크에 넣으면 소용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장착한 다음에 이걸 꽂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불꽃 튀니까 이걸 꽂은 다음에 이 부분을 나중에 끼면은 불꽃이 튀지 않고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 타면 이게 이렇게까지 방전이 되냐고. 배터리가 왜 요거밖에 안 뜨지? 요거밖에 안 뜹니까? 이걸로 시동 걸 수 있을까? 배터리 다섯 칸 중에 세 칸밖에 없는데?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뭔가 불은 켜졌어. 시동을 걸어보자. 전기가 부족해. 부스트 버튼 누르면 조금 더 힘내라! 네, 힘내라 버튼 눌렀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겠죠?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되는군요. 바로 빼면은 바로 또 정지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세워놓을게요, 잠깐만. 됐어. 약간 오래된 차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긴급출동하면 사실 똑같긴 해요. 근데 긴급출동하면 거기서 배터리 갈아주시는 분이 좋은 배터리로 갈아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센터까지 차를 끌고 가면 조금 더 좋은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점프를 해서 가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차 안 움직인 지 정말 100만 년 된 것 같은데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타시죠. 자, 차가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만 살짝 돌아보죠.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배터리를 안 갈았다는, ABS 불 들어왔습니다.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변속기 에러도 뜹니다. 가끔 변속기 에러가 뜨면 어떻게 되냐면 3단, 5단으로만 변속이 돼요. 우리나라 변속기들은 3단에 고정됩니다. 미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3단 고정이 되면 저 100km까지 못 가겠죠, 보통 어디 가는 차는. 그래도 이 차는 독일 차니까 아무리 고장이 났어도 5단은 넣어줍니다. 전자장비 때문에 이 차가 고장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스펜션이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지 전자장비는 그렇게 고장 난 게 없네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아주 원초적인 그런 전자장비였는데 왜 그렇게 쫄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자장비 중에서 하나가 딱 고장난 게 있는데요.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이 차는 도어락이 고장나면 차 문이 안 열립니다. 차에 타고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창문 열고 창문으로 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디 케이블이 있어서 그 케이블을 당기면 열리더라고요.
이 차를 처음 끌고 나왔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데 뭔가 탱크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르르르 하면서 가는데 그때까지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자동차들은 배기음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만들면 좋은 거지 정도만 생각하다가 이 차를 봤더니 충격적으로 잘 달렸던 거죠. 그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변속이 지금 변속기가 문제가 있어서 변속 충격이 막 있네요. 아, 멀쩡한 데가 없네. 처음 이 차 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차하고 같이 있었던 차가 인피니티 G37. 그때 G37은 정말 대단한 차였죠. 근데 그 G37하고 이 차하고 비교하면 핸들링이 비교가 안 됩니다. G37은 그냥 뭐 현대차보다 조금 나은 정도? 많이 났나? 핸들링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핸들링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핸들링을 보여줬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런 정도의 자동차라면 얘는 여기 천장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그런 핸들링, 그냥 다른 세계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BMW 그때 당시 시승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냥 사람들을 많이 태워주면 무조건 차가 팔리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의 드라이빙 느낌, 이 차의 착가라는 안정성, 고속에서도 고속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느낌,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달렸다는 게 아니라 달리는 능력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라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주행 감각은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차는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핸들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나사를 이렇게 꽉 조여놓은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찐득한 느낌의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많이 몰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팔 힘이 세시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이거 돌리기 힘들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차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건 한 손으로 돌릴 수가 없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핸들이고 이 차는 양반이야. 미니 여자 운전자들이 많이 타잖아요. 되게 귀여운 운전자들이 타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돌리지? 나도 야 이거 되게 빡세게 돌려야 된다 이러면서 돌리는데 야 어쨌든 이 차 BMW라면 모름지기 단단해야지 라는 느낌을 갖게 했던 최후의 BMW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BMW 3 시리즈가 줬던 가장 큰 업적은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세단이라는 걸 소개해 준 거죠. BMW가 처음 스포츠 세단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주기 전까지는 스포츠카면 스포츠카고 세단이면 세단이지 스포츠 세단은 뭐야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없었던 거죠. BMW가 그 시조입니다. 폭스바겐 당연히 못했고 벤츠 당연히 못했고 아무도 못했던 그런 장르를 처음 개척한 거예요. 최초는 아니라고 해요. 알파로메오가 최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파로메오가 그 장르를 개척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대중화시킨 건 역시 BMW인 것 같아요. 사실 메르세데스는 그때 당시 소형차는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02 같은 경우 이 BMW 3 시리즈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소형차는 당연히 BMW, 중형차 이상 E클래스나 S클래스 가야 벤츠라는 식의 어떤 서로 다른 등식들이 있었어요. BMW는 그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재미, 즐거움 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브랜드죠. 그래서 BMW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Ultimate Driving Machine 아니면 Sheer Driving Pleasure, BMW의 슬로건 같은 걸로 사용됐던 거죠. 그 슬로건은 잘 달린다, 달리는 재미를 느껴봐, 너는 자동차를 즐기면서 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내는 거 너 용납 가능하잖아, 너 즐거움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라는 게 BMW의 어떤 세일링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그걸 많은 회사들이 따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 BMW가 너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더 써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낼 수 있을까? 아마 힘들지 싶어요. 지금은 잘 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잘 달리는 차를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도 911이나 박스터나 케이맨이나 뭐 이런 차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까지 잘 팔리지 않는 이유도 스포츠카에 대한 열망이 많이 줄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체 판매량은 조금 늘어납니다. 부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으면 돈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 스포츠카를 탈 거야. 노래 있잖아요. 왜? 그거 알아요? 덩크슛 이런 거 몰라? 야발라바이기야 몰라? 야발라바이기야 몰라? 진짜? 나 놀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몰라요.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정피드는 알죠? 알죠.
그 노래가 나는 예쁜 여자친구도 갖고 싶었고 빨간 스포츠카도 갖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로 원한 거는 덩크슛이었어 이러면서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주문을 막 외우는 거야. 딱 하나 소원을 들어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꿈들이 그런 거였어. 빨간 스포츠카 갖고 싶어. 이게 우리 꿈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빨간 스포츠카를 갖는 게 내 생애의 꿈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게 왜 꿈이지? 그냥 쏘카로 빌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BMW가 안 되는 이유예요. 이제는 BMW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잘 달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BMW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불만이었던 점 지금 놀리는 거? 너무 좁지 않냐? 야 그거 아반떼보다 좁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는 중형차입니다. 이 차는 그러면 중형의 외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내 공간은 아반떼보다 작아요. 아반떼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차 타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난 작은 차 타는 게 아니고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차의 일부분을 엔진한테 준 거야. 우리가 좀 좁게 타도 엔진만큼은 좀 넓게 타게 하고 싶었어 이런 느낌의 자동차인 거죠. 네, 그래서 전륜구동 자동차에 익숙한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이 작은 차를 어떻게 다 큰 어른이 타고 다니냐 이런 30-40대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차를 타냐 뭐 이런 이상한 시각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때 당시에 3시리즈 CP랑 3시리즈 내비게이션 없는 게 있었어요. 3시리즈 CP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내비게이션이 붙어있고 여기 다이얼이 있었죠.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나가.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에 500만 원을 넣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BMW 타는 사람 중에 그거 안 넣은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괴력이죠. 그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도 안 되고 맵을 한번 업데이트 하는데 20만 원이었어. 진짜 많이 되냐고. 그리고 하루 걸렸어. 맡겨놓고 하루 있다가 오세요. 그리고 20만 원 받아가. 하, 정말 이 사람들. 여기 커맨드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커맨드 다이얼 위치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죠. 이 3시리즈 특징은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잿더리 말고는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더 포켓도 요즘처럼 넓은 게 아니고 되게 좁은 포켓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지갑을 못 넣어요.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이 컵홀더가 반드시 고장이 한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묘한 부분이었죠. 어쨌든 계속 너무 나쁜 점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만족감이 너무나 높았던 그때 당시는 정말 세상 두려울 게 없었던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추억 속의 최고의 차였어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내 차. 지금도 가끔 타보면 감동받지만 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신형 3 시리즈가 거의 모든 면에서 좋아졌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죠. 아니 신천지 동선이 나와? 진짜 동선 1.1 발자택. BMW 딱 들어오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이게 뭐 처음 손 대는 순간부터 덜컥 열리더니 아니 딱 들어오면 디지털 계기판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딱 보고 있어요. 저 시동 버튼도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이거지. 보이는 데다 놔두면 되는데 뭐 바로 옆에 기어 시프터 있잖아. 이걸 누르고 기어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가 여기 오는 거보다 이게 더 동선이 맞지 않냐 라는 거고요. 사실 그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느껴져요. 사실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안전벨트를 살짝 당겨주는데 메르세데스 같으면 꾹 당기는 느낌이고 얘는 한번 톡 건드리는 정도 느낌으로 당겨주네요. 좀 달라요. 그리고 핸들을 한번 돌려보면요 예전에 BMW하고 같은 점이 전혀 없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그리고 일정 각도 이상을 돌렸을 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BMW의 주행 특성 같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봐요.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돌려도 끝이야. 제가 핸들 돌리는 거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핸들을 돌려보면 이 정도만 돌리면 끝납니다. 이쪽으로 한 바퀴 이쪽으로 한 바퀴밖에 안 도는 조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가운데는 이 정도 돌려도 많이 꺾이지 않게 해놓고 가장자리로 가면 확 꺾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할 때나 출차할 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330iM 퍼포먼스를 타고 있는데요. BMW는 전차종의 기어 노브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를 누구보다 빨리 채택했죠. 전차종의 전자식 기어 노브를 채택한 게 굉장히 일찍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기어 노브를 고집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굳이 바꾼다면 그 큰 장점이 단점을 완전히 상쇄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 화면은 이렇게 3D를 기본으로 해서 보여주고요. 이쪽은
축적이 좀 적은 축적으로, 이쪽은 축적이 좀 많은 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리 여기 있는 거, 옛날에는 이거밖에 안 됐어.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됐죠. 사실 내비게이션 위치가 예전엔 여기 있었어요. 초점이 좀 멀리 맞춰야 돼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위치가 굉장히 운전자한테 가까이 와서 뭐 손이 닿는데 불편함이 없는 위치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도 되면서, 그렇지만 다이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뿌잉뿌잉 하면서 이제 다이얼도 넣어주는 거죠. BM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즐겨찾기 버튼이, 맞아요, 즐겨찾기가 8개나 되잖아요. 이 즐겨찾기는 이 차에 거의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 우리 집하고 우리 회사를 입력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온도 조절, 아니면 오디오, 아니면 뭐 엔진 오일 양 같은 것도 돼. 이거 누르면 엔진 오일 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까먹을 거 아니에요. 8개나 되면, 8개나 되는 걸 기억할 사람 없으니까 손을 얹었을 때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 언저리 어디였는데 하면서 이제 문질러 보면서, 아 이게 차량 상태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건드렸을 때하고 클릭했을 때를 구분해 놔서 드래그해서 클릭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똑똑하죠. 이 전체를 이 공조장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예요. 각각이 따로따로 개발하고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BMW만이 이런 것들이 정말 통합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 버튼들은 사실 그렇게 썩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작아. 이게 버튼 하나의 역할만 해도 작은데 위아래 버튼이에요. 두 개 역할을 하는 버튼인 거야. 작아서 예뻐요? 정말 개인 취향인 걸로. 그리고 3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좌우 싱크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끄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낮춰서 끄는 거야. 좌우 싱크를 못하고. 싱크를 원하면 5시리즈 사라 이거지.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 또 단점은 뭐냐면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여기 딱 넣을 수 있지. 좋은 점은 무선 충전하면서도 살짝 보이는 거. 나쁜 점은 조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컵홀더는 여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컵 놓으면 핸드폰 못 꺼내죠. 컵 놓으면 생각해봐라. 야 네가 컵을 놨는데 여기서 쏟아지면 어떡하겠어. 핸드폰을 지키려면 여기서 음료수를 마셔서는 안 되지 않겠니? 하는 거죠. 오디오 막 좋고 난리야. 이게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람보르기니, 뭐 아우디, 페라리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그럼 어떤 걸 넣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첫 번째는 연비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마력이 몇 마력이나 쓰고 있는지 보여주네요. 최대 320마력까지 되는데, 진짜 이 차 320마력짜리였어? 잠깐만, 320마력은 안 되겠는데? 이 차는 258마력이지만 여기에 최고 마력은 320마력으로 써놨네요. 아, 튜닝할 수 있는 마진을 주는 거군요. 여기 보면 또 G값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속 감속할 때 보여주는 그 G. 최대 서클이 아마 1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오디오, 드라이브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예쁜 그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터가 있는데 고무로 마감이 됐어요. 사실 오 잠깐만, 오 좋은데?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RPM 게이지를 쭉 보여주면서, 우와, 오, 아주 좋잖아 이거.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좀 사기 같죠. 남한테 피해는 안 주면서 나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자오락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게임과 현실의 차이는 실제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 엔진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약간 게임의 영역, 디지털 계기판도 약간 게임의 영역. 차가 실제로 간다는 것만 빼면 게임하고 실제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라는 느낌? 핸들 사고 시트 사고 해서 그란투리스모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세계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화면 이만큼은 적어도 게임이잖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게임이고, 핸들 돌릴 때 이 느낌도 전자적으로 조작되잖아. 전자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요즘 사람은 안 그렇죠? 장점이 훨씬 많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죠. 자, 이 차에는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있죠. 그 중에서 BMW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 버튼이 사실 다른 회사에는 없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일어나는 것, 전체 온, 인디비주얼, 전체 오프. 이 인디비주얼 구성을 놓고 보면 뭐가 있냐,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차선 이탈 경보를 해줘, 조향을 간섭해줘,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고, 앞차가 정지하면 정지해주고, 사람이 튀어나오면 알아서 정차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버튼에 다 통합시켜서 내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널 위해서 다 보호해주는 걸 원터치로 만들었어 라고 하고서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ADAS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전자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
시스템, 안전 시스템을 끄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시동을 거는 순간 다리 있을 때서 매번 새롭게 작동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해요. 그걸 꺼야 더 안전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얘가 제동을 해서 위험해지는 경우, 차 추월할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걸 긴급 제동해버리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끄는 기능이 꼭 필요한데 BMW는 이걸 누르고 있으면 꺼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지능형 시스템이 비활성이기 때문에 다시 켤 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 바로 끄고 바로 켤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자동차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BMW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크루즈. 자, 크루즈 셋을 했고요. 여기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크루즈를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 할 때 여기 불이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사각지대에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긴급 제동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긴급 제동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불을 깜빡깜빡 이렇게 보여줘서 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경고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색깔이 뭐 파란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경고의 레벨을 다르게 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페달을 안 밟았는데 알아서 갑니다. 얘가 그리고 제가 핸들을 잘 잡고 있는지를, 핸들 안에 센서가 들어있어서 핸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앞을 보고 있는지도 알아요. 운전 잘 하고 있구나 계속 확인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핸들은 지금 차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저한테만 알 수 있도록 핸들로 진동을 부르르르 떨고 있어요. 삑삑삑 소리 나면은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 김기사 운전 똑바로 하지,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저한테만 딱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내 딱 타면 스티어링 휠 자체가 미래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단 에어백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에어백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국산차들 보면 에어백이 다 이만합니다. 제네시스도 에어백 이만하잖아. 무슨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작은 게 뭐가 좋아요? 물론 디자인상으로도 좋은데 작은데 에서 터지면 팔의 부상을 덜 입어요. 에어백은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다 터지는 거잖아요. 에어백이 팽창하면서 내 팔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 팔 안쪽이 다치게 되는데 이게 작을수록 많이 지나가서 터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팔에 좀 상해를 덜 입히게 하려면 에어백 나오는 부분이 좀 작아야 되고요. 디자인에서도 이게 더 예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전에는 핸들이 약간 T자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핸들이 여기 잡히죠. 공격적인 세팅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얘가 좀 처졌죠. 이렇게 좀 편안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핸들 디자인은 어쨌든 마음에 드는데 여기 버튼 요거 뭐니? 요 열선 버튼이 여기 있다. 열선 버튼의 위치가 너무 흉악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포르쉐는 여기 있어요. 포르쉐는 아무도 몰라. 차 팔 때 되면 그때 아, 여기 열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스펜션은 지금 바뀌는 건가? 가변 댐퍼인가 보죠? 컴포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쿠야. 컴포트냐? 컴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BMW가 뭐 되게 물러졌다 이러는데 330 같은 걸 타보면 그렇게 물러졌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핸들은 되게 부드러워졌어. F바디가 너무 부드럽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G바디로 넘어와서는 지나치게 부드럽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좀 조정이 좀 됐어요. 옛날에 BMW는 굉장히 고고한 메이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도도하고 자동차란 이런 거지, 너네가 자동차를 알아? 그러면서 뭔가 가르쳐주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BMW는 그런 자존심 같은 거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MW 막 물고 빨고 했던 팬들은 좀 머쓱해졌죠. BMW가 어떤 변화에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동참하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BMW 하면은 전통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메이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BMW는 누구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도 BMW는 70년대에 전기차를 이미 만들어 봤을 정도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메이커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이라고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조금 더 첨단으로 도입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벤츠 싫어하는 것 같죠? 메르세데스는 메르세데스대로 전통적으로 가죠. 전통적으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메이커도 있고, 그래서 요즘 잘 안 팔리니까 여기다 세우고 싶다. 띵 눌러. 그럼 알아서 자기가 깜빡이를 켭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어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후진을 하고 알아서 옆차를 갖다 박습니다. 아니고요. 알아서 바퀴 직전까지 가서 꽤 가까이 가요. 옆차하고 나 자신 있다 이거지. 옆에 사람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네요. 아, 정말로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약간 오른쪽에 붙이는군요. BMW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조금 오른쪽으로 너무 붙었다 싶었나 봐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절합니다. 아, 이 정도는 맞춰야지 옆에서 문콕 안 당하고 욕도 안 들어먹을 것 같아. 우리 주인님 욕 들어먹지 않게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주차를 해줍니다. 오. 그러면서 또 뭘 보여주냐면 문 열었을 때 옆차하고 문콕할 수 있는 거리 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네요. 차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카메라 이렇게, 이쪽 카메라 이렇게. 자, 주차 보조 기능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후진 보조 장치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후진 보조 장치는 더 쫄립니다. 이야, 차 바퀴가 굴러. 돌아가는 거.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감동되는. 오, 야, 이런 것까지 된다고? 오씨. 방향을 좀 바꿔서 이쪽에서 보면 어떠니? 이야, 이건 뭐 이렇게 쓸데없이 좋은. 야, 완전 멋지네. 어, 나를 앞에서 볼 수도 있어. 쿼터뷰. 와, 세상에. 정면에서 볼까? 오, 내가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후진을 넣습니다. 후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거꾸로 가요. 핸들을 내가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래. 아니, 네가 서행을 해야지 왜 나한테 서행을 하라 그러니?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 그 길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놓는다는 건데 진짜 똑같이 선다고? 네,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갑니다. 뭐 어쩔 때 필요할까? 시골길이나 이런 데서 서로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시골길 같이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온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맨 처음에 차를 샀을 때 그때 골목까지 어떻게 들어가긴 했어. 근데 거기가 막다른 길이어서 후진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주차 보조 기능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주차 보조 기능을 너무나 안 만들어줘요. 왜 첨단 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 하면서 주차 보조는 안 내놓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 주차고 제일 불편하고 제일 짜증나는 게 주차인데 왜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안 만들고 차에서 내려서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요 기능만 제공을 할까? 사실 그 기능은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는 형식적인 기능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런 주차 보조 기능들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고민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자, 나가보죠 이제. 네, 지금까지 3시리즈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전 3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혀 다른 차로 다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보면 모든 게 달라요. 램프, 제논 램프였잖아요. 그때 당시 제논 램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와, 이런 램프가 있어. 정말 잘 보여. 색온도도 되게 좋고 그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할로겐 램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밝기야 했었는데 그 다음에 LED가 나오더니 지금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로 저 멀리까지 500m 앞까지 보여주는 그런 직진성 높은 빛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레이저만 있는 건 아니고 레이저와 LED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개등도 옛날 같으면 널리 퍼져야 되니까 노란불 뭐 이런 등식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노란불도 아니고 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안개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릴도 놓고 보면 이전 같으면 BMW는 키드니 그릴이 상징입니다 이러면서 그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키드니 그릴이 BMW의 유일한 상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키드니 그릴의 형상도 더 이상 키드니하고 그렇게 연관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콩팥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어딜 봐서 콩팥이야. 더 이상 콩팥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요 다음 BMW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길게 어마어마하게 얇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쪽에 카메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요 사이에다 잘 집어넣어서 특별히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점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아 이거 3시리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기존의 3시리즈에서 이어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은 두 번 눌러서 열도록 해놨어요. 보통 이제 다른 차 같으면 한번 열고 여기서 여는 거 어딨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BMW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면 열려요. 엔진룸이 이걸 열어 뜯어볼까? 네, 새로 배치된 엔진이 보이고요. 이쪽 편에 엔진이 이렇게 4기통 엔진으로 보여지네요. 캐릭캐릭캐릭캐릭 하는 소리가 나는데 네,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소리가 나던 게 잘 되네요. 배터리는 뒤쪽 트렁크로 옮겨져 있고요. 앞쪽에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BMW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하면 싸구려. W15이면 고급.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잘 만든 맥퍼슨 스트럿이 못 만든 W15보다 낫다. 그만 좀 괴롭혀.
BMW의 특징은 양쪽에 고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그냥 닫으면 잘 안 닫혀요. 지금도 잘못 닫힌 겁니다. 많은 BMW들이 삐딱하게 닫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대로 닫아주는 게 필요하죠. BMW 3 시리즈는 5 시리즈하고 다르게 보닛이 원래 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루미늄입니다. 보닛이 알루미늄이고 팬더 알루미늄이고 A필런 뭘까요? A필런 당연히 철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차에 딱 붙이니까 차에 기스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럴까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기스는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짝은 그럼 알루미늄일까 철일까? 철입니다. 뒷문 철, 여기 철, 여기 철, 팬더 철, 뒤트렁크 철. 그러니까 앞쪽에 보닛과 팬더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놨네요. 이유는 차의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부분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게 달려있으면 관성이 생길 거잖아요. 그 관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차에서 먼 부분을 가볍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휠도 진짜 이게 주먹이 이렇게 쑥 들어가. 브레이크는 4P네요. 브레이크가 4P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고요. 19인치 휠인데 이렇게 멋있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이게 4P가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없어도 브레이크가 잘 듭니다. 이게 P가 늘어날수록 배력 장치가 없어도 잘 들어요. 아, 고급이네 역시. 아, 그냥 완전 왜 이렇게 커졌어? 두 번 3시리즈 세대 교체라더니 그 당시 5시리즈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큰 거 인정. 근데 한 가지, 그 전에 3시리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쉬운 점은 등받이예요. 뒷좌석 등받이는 옆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뒤에 기대면 이런 식으로 좀 앉게 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허리가 좀 틀어진 느낌으로 주행하게 되는데 후륜구동 자동차의 어떤 특징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운전석과 뒷좌석을 뒤로 계속 보내다 보면 이쪽에 바퀴가 있어야 되니까 바퀴를 약간 안쪽으로 보내고 요 사이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약간 이쪽이 튀어나온다. 저는 어깨가 넓으니까 좀 불편한데 아마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뭐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뭐 번쩍번쩍해. 번쩍번쩍. 경고의 의미치고는 좀 어둡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는 최고입니다. 이런 망 같은 거는 이건 고급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BMW의 전통적인 그런 그물망인데 이게 유럽 스타일입니다. 유럽 스타일이 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요, 소나타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머리 공간이 더 넓은 걸로 느껴져요. 93 넘는 머리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뒷좌석 공간이네요. 무릎 공간은 뭐 충분하고요. 제가 원래 운전할 때 약간 시트를 앞으로 당기니까 더 넉넉한 거겠지만 어쨌든 이 무릎 공간은 충분하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차종에 비해서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이고 엉덩이 좀 내려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옹색하게 앉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 싫으면 5시리즈 사시면 된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좁진 않아요. 저는 테일램프 볼 때, 일단 테일램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건 완전히 무슨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멋있는 테일램프입니다. 정말 예뻐요. 제가 하고 싶은 캠페인은 이겁니다. 유럽 차들은 후방 안개등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뭐 거의 없죠. 이 브레이크등은 사실 눈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후방 안개등은 너무 밝고 너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 뒤에서 따라가는 차가 눈뽕이라고 그러죠. 눈에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 안개등은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이거를 켜면 뒷차가 눈부셔 하고서 뒤에서 박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뒤쪽 후방 안개등은 반드시 끄시길 바라겠어요. 자, 트렁크 같은 게 중요하겠죠. 3시리즈는 좀 작은 차니까 한번 누르면 쭉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3시리즈의 트렁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쨌든 입구가 그렇게 넓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넣고 뺄 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 도어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터치 위치가 어디냐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열 때는 이렇게 열어야지. 이렇게 여는 게 맞고, 잠글 때는 이렇게 안쪽을 잠그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를 어쨌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모기가 있어요 좀. 자, 이제 모기 잡았다. 자, 가시죠 이제. 렛츠고. 가만 보면 그 시대가 지는 거는 그걸 가장 잘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예를 들면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뭐 하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 태양광 발전이에요. 전기차 가장 먼저 내세운 거, 드라이빙 플레저를 가장 먼저 버린 게 BMW입니다.
단단한 회사에서 가장 부드러운 회사로 제일 먼저 전환하는 게 BMW예요. 그 빈자리를 공략하겠다고 들어간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규어입니다. BMW는 그렇게 단단한 걸 버렸어? 사람들은 단단한 걸 원할 걸? 이러면서 들어간 거고요. 알파로메오가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BMW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젠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로우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미래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그게 요즘의 BMW의 이미지죠. BMW는 굉장히 옛날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았고요. 스포티한 자동차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가장 잘 만들었고 가장 먼저 그걸 포기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BMW처럼 약간 타협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MW 하면 i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i 시리즈를 정말 빨리 했거든요. i3라는 전기차,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어요. 테슬라도 없을 때야. 테슬라 모델 S가 나오기도 전이고 테슬라가 있긴 했지만 진짜 로드스터라는 아주 작은 자동차, 이걸 많이 팔 수는 없겠다 싶은 그런 물건을 만들었던, 반쯤은 천재, 반쯤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BMW는 과감하게 미래는 전기차 시대다 라면서 i3를 만들고 i8을 만들었죠. 두 개를 나란히 놓고서 충전 시스템도 공개했고 카쉐어링이라는 말이 알려지기도 전인데 카쉐어링 업체 iVentures라는 걸 만들었고 원페달 드라이빙, 페달이 뭐하러 두 개나 필요해, 하나만 밟으면 되지, 가속하고 떼면 바로 서고 이러면 되잖아 라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는 원페달 드라이빙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내놨습니다. 정말 BMW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빨리 그걸 추진했죠. 그래서 BMW는 마치 미래를 선도하는 것 같은, 미래의 자동차 회사가 BMW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BMW는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3가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죠? i3 나온 지 6년 7년이 흘렀는데 아직 그 상태고, i8이 나온 게 정말 멋있었지만 지금까지도 i8이 그냥 나오고 있고 발전을 멈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다른 메이커들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 느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찍은 지 한 달 됐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마치 예견한 듯이 BMW가 회사 엠블럼을 바꾸게 됐어요. 이번에 BMW가 내놓은 전기차 BMW i4에도 이 엠블럼이 붙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BMW가 갑자기 와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이대로라면 벤츠를 뛰어넘겠는 걸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성장세가 갑자기 꺾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장세가 꺾였지만 세계적으로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느낌이 들어요. BMW i8 나올 때가 거의 디자인도 그때가 절정기였던 것 같고 성능도 그때가 절정기였던 것 같고 뭐 새 엔진이 그렇게 막 되게 획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BMW가 중심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BMW는 i4를 내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i4 자체도 혁신성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어쨌든 BMW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i4를 보면서 만족할 상태는 아직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오는 BMW들이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훌륭한 자동차들도 뽑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게 하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의 엠블럼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 그거 대단한 거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역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가솔린 시대 확실히 저물어 간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챘고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미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자동차 시대,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꼽으라면 BMW를 가장 먼저 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